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태양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성에 굉장히 운치는 카페를 왔습니다. 단풍에 어울리는 카페,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바로 힐링 되는 카페, 그런 카페로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출발!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어서 경치를 보면서 힐링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안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정말 보기가 너무 좋았고요. 상쾌한 공기가 일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저희는 자몽티 한 잔과 뜨거운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내부도 보았고 저희는 커피와 자몽티를 밖에서 먹기로 하였습니다. 밖에가 너무 예뻐서 저희는 밖에서 먹기로 했고요. 외부를 잠깐 둘러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 무슨 나무예요? 아, 형님 이거는요. 네. 자작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자자자자자. 아, 자장, 자장하는 자작나무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산 중에 산. 요 뒤에가 오음산. 아, 오음산. 네, 오음산. 예.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요. 궁작산. 궁작산. 예. 아, 그래서 여기가 참 좋네. 지금 우리 여왕님이 딱 들고 있잖아요. 여기 그 카페입니다, 카페. 예, 마나코아. 따라해보세요, 마나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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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커피 마나코아. 예, 이걸 쫙 채워주면 여기가, 예, 금물산입니다, 금물산. 이야. 금물산이라고 보여주네, 예. 마나코아가 고귀한 선물이란 뜻이래요. 아, 그래요? 예. 이곳의 카페명 이름은요, 커피 마나코아인데요. 특히 마나코아란 뜻은 고귀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오늘 여행작가 대양TV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힐링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름? 자몽티. 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이제 자몽티와 커피를 맛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야, 좋네, 좋기는. 아, 이거 수제청이에요? 네. 이야, 근데 여기가 좋네, 경치는. 경치 먹고, 자연 먹고, 커피 먹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일행은 너무나 아름다운 카페였기 때문에 들뜬 나머지, 예, 어비드에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경치라서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커피멍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멍이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커피멍을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좋은 장소였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희가 자막 영상으로 그 예쁜 장면을 넣어드리긴 할 건데요.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간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와서 예쁜 환경을 더 찍어드리고요. 오늘은 맛보기 영상이다 라고 생각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후부터는 자막 영상으로 여기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는데요. 정말 여왕님과 즐거운 데이트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오시라고, 꼭 한번 오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요, 어떻게 오셔야 하나요? 내비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와 함께 잠시 어이없는 수다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창봉역길 87.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공군면입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네. 네, 커피가 맛있어요. 여왕님 커피 맛있어요? 커피가 맛있으면, 예, 입으로 박수. 맛없으면 집어 던지세요. 박수. 예, 맛있대요. 예. 예, 우리 그리고 이웃집 여왕님, 이웃집 여왕님은, 예, 비싼 여왕님이라 우리 이제 같이 앉아내려고, 예, 부르조아. 예, 저희는 영세민 여왕님, 대왕님. 예. 영세민 대왕님, 여왕님. 그렇지. 지금이 영세민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따지지 마세요. 예. 영롱한 세계를 다스리는 왕, 영세민. 예, 어이. 영왕님. 아니, 아니, 여기 부르주아는 머리, 우리가 먹여 살기 힘들어. 예. 뭐, 예, 우리는, 예, 영세민에 살아가겠습니다. 부르주아는 힘듭니다. 예. 앞에 있는 여왕님 끌어들여가지고.
뜯어먹는 거. 아, 그건데, 그건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 중국의 황제처럼. 예, 그 좋은. 눈 오고 그러면 너무 예뻐. 올해도 봅시다, 그럼. 저래요? 따뜻하잖아. 우린 영세민이라니까요, 예. 제가 모시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예, 부르주아가, 야, 아, 큰일 났다. 이웃집 여왕님이 모시고 오겠답니다. 예. 눈 오면 좋겠네, 진짜. 눈 오면. 첫눈 오면. 포근하게 눈이 내려앉아. 눈꽃이 핀 나무들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여기가 오봉국도입니다. 오봉국도. 예. 예, 오봉국도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원도 창성군 공군면 창봉 옛길 87입니다. 커피를 맛있게 때리고요. 카메라 끊을게요. 끝.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때리는 채널이에요. 아, 그런가요? 술도 때리고 커피도 때리고. 폭력적인 채널. 안주도 때리고. 폭력적인 채널이야. 잠시 끊었다 갈게요. 아, 여기 영님들 등산에 못 살아요. 잠시 끊었다 갈게요.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즐기고 있는 중에 특별한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존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커피 마나코아 여사님께서 구독자가 되셨는데, 예, 구독 기념으로 선물로 주신답니다. 여기를 올라면 여기, 예, 강원도 행성군 공군면 창봉 옛길 일로 오시면 되고요. 매주 화요일날은 쉬시는 날이니까 일단 전화하고 오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여왕님하고 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날 좋을 때는 훨씬 더 좋은데 오늘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예쁘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사계절 내내 예쁠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애기들이 물놀이 하러 수량이 지금은 많지 않은데 여름에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애기들이 튜브 갖고 레시가드 아예 입고 와서 아침부터 저희 이제 마감할 때까지 하루 종일 놀거든요. 아, 그래요? 여름에는 굉장히 많아요, 손님들. 아, 사용료가 있나요, 혹시? 없어요. 카페 한 잔만 주시면?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카페 이용하시면 계곡에서 물놀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고. 혹시요, 여기 가수분들이 버스킹을 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뭐 하시겠다고 하면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주변이 이제 민가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야외에서 인터뷰를 마쳤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맛있게 먹자고 초대해 주시네요. 아, 예. 요거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크로플은 저희가 프랑스 버터를 사용한 생지를 구입을 해서 직접 기계로 굽는 거고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고 생과 과일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새콤달콤하고 아이스크림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걸 줬네요. 이게 아이스크림이고?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밑에는 와플. 크로플. 크로와상을 와플 기계로 이제 굽는 거예요. 크로플. 와플하고는 다르죠? 와플하고는 좀 달라요. 와플은 이제 그 와플 반죽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크로와상을 기계로 누르는 거죠. 크로와상을 기계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출이 크로와상이다 보니까 소화도 더 잘 되고 어른들이 드시고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거는 저기 키위 삼딸기. 삼딸기. 키위 삼딸기는 생과 다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블루베리, 이제 망고. 그러면 아,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와, 그렇죠. 너무 예쁘다. 실제로는 금액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받아보시고는 받을만하다. 맛보시고는 정말 맛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젊은 분들이 이제 인스타 보고도 이 크로플 드시러 많이 오세요. 그러게요. 멀리서. 이야,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예쁜 배경을 바탕에 한번 넣어드릴게요. 여기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이야. 이게 1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5,000원. 엄청난 겁니다. 별로 비싼 게 아닌 그렇죠. 건데요. 아니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만 해도 그럼 또 편의점에서 드실 때 한 5,000원 이상 하거든요. 아이스크림만 해도 지금 요거만 해도 10,000원이에요. 아이스크림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크루아상 와플은 한 4,000원, 5,000원 하니까. 맞아요. 보통 하나에. 그리고 과일들을 또 생각하면 비싼 게 아니죠. 저한테 이렇게 귀한 걸 주셔가지고 여긴 대박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야, 이거는 보세요. 이웃집 여왕님, 우리 여왕님, 예, 그리고 나머지 될 거. 여왕님, 예, 이런 여왕님을 바치고 있어요. 말도 아닌, 예, 예. 이렇게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를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먹기 없기. 꼭 카메라에서 인사하고 먹으세요. 예. 아, 흔들지 말고. 예. 카메라가 문제가 있다고. 예. 이야, 이게 뭐라 그랬죠?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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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망고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와. 이거 아이스크림 이게 이거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하기가 아까운데. 아깝죠, 예, 아깝죠. 아까운데. 해볼게. 예, 우리 여왕님 또 안 먹으면 또 큰일 나니까. 예. 큰일 나니까. 우리 여왕님 앞에 여왕님은요 먹는 거 앞에서 진심이니까. 네. 맛있는 건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음식에 대한 예의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명단. 오,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맛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제가 아이스크림이 안 차. 네. 왜 그러죠? 예, 안 차요? 모르죠. 오, 맛있다. 우리 이웃집 여왕님은 안 찰지 모르지만 우리 여왕님한테는 배가 안 찹니다. 배가 안 찹니다. 걸어서는 먹고가 이상하네. 먹고가 됐네 갑자기. 네. 우리 여왕님은 역시 사람이 아니문이다 컨셉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이 있어요. 가성비 갑이다. 아, 진짜 진짜 좋네 가성비가. 진짜 가성비 갑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맛있게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맛있었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맛이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평하겠습니다. 아래. 자, 이거 잘랐어요. 아, 잘랐어요. 네. 크로아상 아플입니다. 예. 그냥 일반 아플 아니고요. 크로아상 아플이니까 크로플. 크로플. 예. 크로플. 네. 크로플. 예. 이렇게 크로플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데요. 여왕님하고요. 여기 커피 많이 코아 사장님께서 여사님께서 특별한 차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코아 크로플하고 너무 잘 어울렸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비스커스예요. 히비스커스. 네. 이렇게 여왕님들과 즐거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요.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저희는 여행작가 대양TV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오행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발! 출발! 이게 차 이름 뭐라고요? 히비스커스 차요. 히비스커스 차. 네. 히비 스커스. 히비스커스 잎으로 우려낸 차래요. 아, 그러면 이제 문자 보세요. 히 히비스커스 차를 먹어보고 있습니다. 비 비교하지 마세요. 이 카페 중에 최고입니다. 스 스스로 장담하건대 최고입니다. 커 커피와 히비스커스와 코하 크로플이 있는 이곳은 차.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는 커피 마나 코하입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주셔 축구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후회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가성비 너무... 좋아요. 아, 예. 겨울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요? 흰눈이 날리면 얼마나 예쁜데 여기 배경이. 제가 두 여왕님 옆에 등살에 예, 강제로 열심히 예, 먹고 있습니다. 겨울에 오면은요 눈꽃. 눈꽃을 눈꽃멍. 눈꽃멍. 아, 눈꽃멍 할 수 있어요. 예. 눈멍. 눈멍. 예. 예. 예, 저는 이거 맛있겠다예요. 크로플 먹, 예,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 예. 맛있겠다는 나 달라는 얘기. 예. 크로플 먹, 예. 아, 둘이 통하는 은어야. 잠시 빨리 감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여기 코아 크로플 이 맛있는 와플은 이름을 걸고 만드셨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낙엽이 왜 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대답하기 곤란. 원래 여왕님한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말 안 시킨다. 아, 근데 아, 딱 먹어보니까 마카다미가 있어요. 마카다미가 있는데 딱 먹는 순간 얘가 나는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마카다미가 뭐예요 근데? 견과류예요. 견과류? 네. 마카다미라는 견과류. 견과류. 비싸 이거. 야. 비싸대요. 네. 입맛을 살아있네. 네, 입맛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 근데 진짜 우리 여왕님은 또 사람이 아니네. 또 다 먹었네. 아, 우리 여왕님 사람이 이 정도 먹어요. 한 입 좀 먹죠. 예.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예, 기둥뿌리가 무너질 뿐이지. 예. 예. 이 까만 건 뭘까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드십시오.
이거 하나인데 제가 먹어요? 아 그럼요. 예. 아유. 대왕님 입에다 넣어. 아니. 대왕님 주세요. 제가 또 뒷일을 감당 못해요. 예. 아 그래요? 네. 뭐, 먹을 거 내가 먹으면. 아 그럼요. 아니 제가. 대왕님 예. 먹으면 내가 뭐 패는 사람처럼 보이니? 먹을 게 있어야 토크가 나온다니까.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여왕님은 예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성질 아이 어이 죄송합니다. 예. 산딸기. 아예 죄송합니다. 예. 아 산딸기 예. 아니 드세요. 아니 뭐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말 있거든요. 예. 우리 여왕 드세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야 그것도 이제 저 주고서는 또 통과를 해야지. 예 제가 한 달 동안 달라 붙이느니. 예. 이거 왜 먹었냐고 한 달 동안 달라. 예. 예. 우리 여왕님께 예. 기꺼이 예 환사하겠습니다. 환사 예. 그냥 권해봤을 뿐인데 넙죽 받아먹으면 한 달 동안 달다. 아 그래서요? 예 어유 예 산딸기 한번 띄워주세요. 산딸기 산 예 산과 물이 좋은 이것은요 딸 딸기도 맛있고 블루베리도 맛있고 예 예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예 알아서 키우겠네. 기똥청이 맛있어서 또 와야 됩니다. 여기는 커피 마나코아입니다. 마나코아 이 말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귀한 선물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왕님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 여기 오면 좋은 추억으로 존귀한 선물을 주시나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으로 된 선물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고귀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네. 네, 이야 박수. 좋은 추억을 고귀한 선물로 받는 그렇죠. 거예요. 네. 사람으로 된 소중한 벗을 같이 오고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고귀한 선물 힐링을 가져가면 딱 맞네. 이야 맞아요. 너무 맛있네. 맛있으니까 이걸 한 아니, 드릴게요. 아니, 제가 여왕님한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 오래 살고 싶어요. 바로 듣고 입니다. 예. 바로 듣고 입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무섭구나. 예. 예, 무섭죠. 아유. 제가 여왕님한테 잡혀 산 지가 온 예, 35년, 40년. 예. 이렇습니다. 그걸 잡혀 산 거예요. 여왕님 부려먹고 산 거예요. 부려먹고 살았죠. 잡힌 척하면서. 잡힌 척하면서 부려먹고 살았죠. 예, 그 기술입니다. 예. 네, 안 알려줍니다. 예, 그 기술을. 예. 그 기술을 안 알려주고 예. 아, 그래요? 그 비결을. 이야, 이거는. 이걸 진짜 뭘 먹어야 돼? 커피도 맛있고, 차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공기도 맛있고. 안 마시는 게 없네. 공기도 맛있어. 이야. 공기가 진짜 상쾌하고 좋아서. 예. 환상이야 진짜. 여기,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도심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야 돼. 이 공기. 맞아요. 무조건 해야 돼. 커피값이 문제가 아니라 커피값 따따따불이 여기가 공기값이야. 이야. 힐링값은 뭐 그 따불이고 예. 서울에서 이사 잘 왔죠? 네 잘 왔어요. 예. 오늘도 투덜투덜하고 길 모른다고. 아 왜 길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왕님의 실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출발. 여왕님. 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드시려고 그래요. 아니 물론 우리 사장님 주셔서 다 먹어야 돼. 그러나 아무리 맛있어서 그렇지. 얘 이렇게 뿌리까지 뽑은 것이면 어떡해요. 뿌리가 아직 있어요. 저 뿌리 안 뽑았어요. 아니 아직 있어요. 하나도 있구나. 네. 예. 그것까지 안 먹으려고. 야,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우리 여왕님은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맛있겠다 그죠. 저희가 여기를 한 편 더 찍을게요. 와 너무 좋아. 예, 오늘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낮에 오면 엄청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오음산의 빗줄기, 금물산의 빗줄기. 우리는 예, 오늘 정말 여기 사장님이 맛있는 걸 많이 주셨는데 너무 귀한 선물. 아, 커피 마나코아 이 뜻이 아 마나코아 뜻이요. 아, 귀중한 선물. 고귀한 선물. 고귀한 선물. 예, 예, 고귀한 선물. 야, 정말 여기 오시면 정말 고귀한 선물을 받아갑니다. 이거 맛있어. 다음에 또 먹고 싶어. 네, 또 오자고. 네, 와서 또 먹어요. 예,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입맛의 선물. 그 다음에 이 커피의 향을 맡으면서 코에 후각의 선물.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 뭐가 좋다 그랬죠? 공기. 힐링의 선물. 이야,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야. 서울에 살다가 이사 오신 분이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들이 불쌍하대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우리 여왕님이 먹은 거 뭐 그거 먹은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요거 드셨고요. 요거 예. 요거 드셨고요. 예. 우리 여왕님 숨긴 게 있습니다. 예. 커피도 드셨습니다. 커피도. 예. 우리 여왕님은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이니까요. 절대 뭐 사주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대뿌리 뽑힙니다. 예.
특히 초밥, 뭐 게, 뭐 이런 거 사주신다면 큰일 납니다. 예. 제가 눈이 부탁드립니다. 예. 예, 여행작가 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사람도 아닌 걸로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난 뭐지? 예. 나는 내일부터 제 정체성을 찾아서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멘트 방해하지 마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아빠님, 이 음악이 뭐 하죠?